자,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케이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게임보이와 유사하게 세로로 긴 형태의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옆으로 긴 형태의 게임기를 자주 만들다 보니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전면에는 4개 버튼이 있고, 그리고 후면에 트리거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상단 부분에는 열기를 빼줄 수 있는 보통 문구와 그리고 하단에는 플스 1이라는 표시를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가 생성이 된 부분은 아무래도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출력된 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면 부분들도 아무래도 출력된 자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 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일단 PSIO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작업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들이 제가 실수를 해서 삭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현재 이렇게 배선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PSIO 개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SIO를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배선이 되는 부분은 이 칩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 칩에서 모든 배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부분,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 커팅을 해주고 연결이 되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PSIO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달려있던 커넥터를 우선 제거를 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조할 부분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제거를 하실 때 각각의 커넥터 포인트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서 커넥터를 제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칩의 납땜이 끝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있는 이큰칩 주변으로 있는 포인트들의 납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납땜 포인트도 크게 되고 미리 납땜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납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납땜이 되는 포인트들은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드 가운데 부분에는 수축 튜브로 작업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저항들이 달려 있습니다. 100옴짜리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자, 두 개의 포인트에 저항을 사용을 해서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는 스위칭 보드로 연결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두 개의 포인트는 패턴 라인을 끊어주고 아주 작은 포인트에 직접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커팅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레이 저항이 있고 그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과 연결되는 스롤이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두 부분이 아주 좁게 되는데 여기에 연결된 패턴을 끊어주신 뒤에 스롤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레이 저항을 각각의 스위칭 보드에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상단 쪽에 있는데요. 여기 어레이 저항 오른쪽에 있는 스롤 포인트와 그리고 이 칩에 연결되는 패턴을 끊어주신 뒤에 칩 다리와 그리고 스롤 부분에 라인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끊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작고 그리고 납땜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작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도색까지 완료가 된 케이스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색깔을 좀 연한 파스텔풍의 핑크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도색은 된것 같고요. 좀 신경 쓰였던 후면 부분에 서포트가 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출력작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굴곡이진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되었으니 내부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 기판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컨트롤러는 순정이 아니라 이렇게 호환 기판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호환 기판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는 좀더 가공하기 쉬운 점과 그리고
납땜을 하기 좀 편한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호감 기판을 사용하겠고, 모터 부분이라든지 각종 커넥터 부분은 제거를 하고 휴대용 게임기에 넣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커팅을 한 뒤에 계속해서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제 영상을 이제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들을 칼로 긁어서 라인들을 배선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PCB를 보게 되면요, 제가 납땜을 한 부분에는 에폭시로 고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짝퉁 기판 같은 경우에는 PCB 패턴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납땜을 한 뒤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추후에 작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면 버튼은 이런 식으로 L1, L2 버튼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버튼들은 별도의 거치대를 만들어서 누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후면 버튼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후면 버튼 상단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의 홈이 있는데, 이 사각형 홈은 바로 이 SD카드 어댑터를 위한 홈이 되겠습니다. 이 SD카드는 플레이스테이션 1용 메모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피코를 사용한 가상 메모리, 피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대용 게임기다 보니까 충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용할 모듈은 USB-C 타입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8.4V로 이렇게 충전이 2S 충전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듈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모듈 자체는 현재 이 위치로 고정이 되겠고, 각각의 배터리, 현재 사용될 배터리는 네, 300mAh짜리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운드 쪽도 연결해 볼 테고요. 이렇게 볼륨 조절 노브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된 휴대용 PS1이 되겠습니다. 현재 컨트롤러 부분과 메모리 카드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원 부분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만 올려주면 구동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테스트 도중에 전원이 쇼트가 되면서 액정과 그리고 드라이브 보드가 모두 고장이 나는 그런 증상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도중에 제가 손을 좀 다치게 되어서 며칠간 쉬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어찌되고 힘들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닫고 가볍게 테스트를 한 뒤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네, 뒷모습은 이런 식이 되겠고, 전원을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이제 화면이 들어오게 됐죠. 이제 PSIO 이니셜라이징. 네, PSIO가 기동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부팅 화면에서 게임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 버스터 무브를 선택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게임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네, 제작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상세한 리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